역사 왜곡 의혹이 있는 JTBC 설강화가 고속카드를 꺼냈다. 콘텐츠에 대한 건전한 비평과 자유로운 해석을 존중한다더니 대중의 입을 막겠다는 그림으로 해석된다. 처음에는 드라마를 보고 판단해달라 호소했다. 1. 2회 방송에도 왜곡 논란이 잠잠해지기는커녕 더 심각해지자 JTBC는 이래 더 방송할 테니 보고 이야기하자고 했다. 5회까지 방송했지만 설강화는 대중을 납득시키지 못했다. 실제 드라마 내용과 다른 허위사실과 근거 없는 비난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유포되고 있습니다. 본 드라마의 설정과 무관한 근거 없는 비방과 날조된 사실에 대해서는 강경히 대응할 방침이니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JTBC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나온 지적을 나열하며 허위사실이라고 못 받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JTBC가 부인한 부분은 간첩의 민주화운동 주도, 간첩이 학생운동자로 위장, 간첩과 민주화운동을 연관지어 역사를 왜곡했다는 글 등이다. 또 안기부 장의 우리 회사 직원은 직원 목숨보다 국민 목숨 보호해야 한다 대사는 여주인공의 아버지로 등장하는 안기부 장이 딸에 대한 걱정을 숨기기 위한 대사일 뿐 안기부 미화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설강화는 민주화 운동을 다루는 드라마가 아닙니다. 오히려 80년대 군부 정권 하에 간첩으로 몰려 부당하게 탄압받았던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극중 배경과 주요 사건의 모티브는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 1987년 대선 정국입니다. 군부 정권, 안기부 등 기득권 세력이 권력 유지를 위해 북한 독재 정권과 야합해 음모를 벌인다는 가상의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설강화 제작진이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려는 의도가 없을 수도 있다. 폄훼 의도가 없더라도 1987년에 사회를 가볍게 바라본 것은 실수다. 1987년에서 민주화 운동을 빼놓기엔 너무나 큰 사건. 여대생과 명문대생으로 위장한 간첩의 로맨스를 더극적으로 보이게끔 하는 장치로 1987년을 선택한 의도는 알겠다. 상상력이 부족해 현실에서 스토리와 콘셉트를 가져왔다면 잘 풀어내야 했다. 100번 양보해 대선 전국을 다뤘다 치자. 당시 군부 독재와 안기부는 주종 관계였다. 언론을 탄압하고 여론을 조작했으며 시민들을 고문하고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다. 대선 전국을 보여주고자 한다면 당시 군부에게 저항하는 시민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안기부의 등장은 필수다. 하지만 설강화 속 안기부 사람들은 보통의 사람이다. 간첩을 잡기 위해 평범하게 수색하고 시민의 일상을 방해하지 않는다. 이것 자체가 미화라는데 제작진은 자꾸 대쪽 같은 안기부라는 인물 소개를 썼다는 이유로 비방한다고 주장한다. 설강화는 판타지가 아니다. 과거의 한 조각을 담고 있는 만큼 그 조각이 누군가에겐 위협이 된다는 걸 인지해야 했다. 지적을 받았다면 모니터를 하고 피드백을 주는 것도 제작진의 몫. 이해와 설득의 패는 제작진이 쥐고 있으니 잘 활용한다면 모두가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엄포를 놓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법적 대응이라는 한 수가 패착이 되지 않길 바란다.